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께서 아주 좋은 뉴스를 신문에 냈네요. 한번 볼까요? 머스크 소유 안 한 주식 판다는 건 헛소리. 서정진 공매도 세력 악성 루머에 질렸다.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투탑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개미들 공매도와의 전쟁, 공매도 전쟁 최전선에 선 두 기업인 헤지펀드들 테슬라 주가 과대포장 공격 나섰지만 작년 대략 6% 급등. 테슬라가 작년에 600%에서 700% 급등을 했었죠. 셀트리온 지난달 주당 8만원 하락. 미 개미 사이트에선 매수 대상 꼽아.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소유하지 않은 집은 팔 수 없고 소유하지 않은 차도 팔 수 없다. 그런데 소유하지 않은 주식은 팔 수 있는가? 그것은 공매도는 헛소리다 라고 맹비난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화이팅! 머스크 CEO가 공매도는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인 때는 테슬라가 미 증시에서 공매도 세력의 대표적인 표적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공매도 전문 투자자로 유명한 앤드루 레프트가 설립한 시토린 리서치는 지난해 2월 일론 머스크가 펀드 매니저였다면 이 수준에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며 테슬라 주식은 월가의 새로운 카지노라고 비꼬았다. 헤지펀드들은 테슬라 주가가 과대포장됐다며 공매도 공세에 나섰다. 주가 하락을 점치며 대규모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돈을 벌겠다는 계산이었지만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지난해 약 600% 급등했다.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은 38조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공매도로 시련을 겪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창업자는 2013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에 질렸다.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432 거래일 중 412일 동안 공매도가 진행됐고 악성 루머나 허위 사실이 자본시장에 유포되고 재생산됐다고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매도가 재개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꼽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투자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 JP모건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셀트리온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아주 진짜 XX 소리죠.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JP모건 보고서가 공개된 뒤 셀트리온 주가는 40만대에서 32만원 선으로 급락했다. 미국에서 공매도 세력에 맞선 개인 투자자들의 집결지가 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28일 셀트리온을 다음 매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응원합니다. 동아일보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주말이 괴롭지? 아주 이 원한을 배로 갚아주마.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